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엔티티와 유저의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와 달리 엔티티와 유저는 서로 many to many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한 유저가 여러 엔티티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A user can have many entities. 다른 말로는 또 어느 한 엔티티죠. An entity can have many users. 그래서 엔티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과 유사합니다. An entity. entity is a similar. 법인이 뭐죠? legal, legal human. 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로 보시면 되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명의 이 자연인, 유저는 자연인이죠. 자연인. natural person. natural person. human. human. 그러니까 자연, 어느 한 자연인이 여러 법인에 소속될 수가 있어요. 뭐 능력만 된다 그러면은 뭐 이 법인에서 무슨 개발자 일도 하고 저 법인에 가서 또 다른 개발자 일도 할 수가 있고, 그죠? 여러 법인에 소속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한 법인은 여러 명의 직원을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 한 명의 자연인이 하나의 법인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A user can represent an entity. 이거 뭐 멤버라고 그럴까요? member is the user. 그러니까 1인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1인 회사, 한 사람이 대표도 하고 한 사람이 직원 겸 대표 겸 뭐 영업부장 겸인 1인 회사도 가능하죠. 이렇게 자연인과 그리고 리걸 휴먼, 리걸 어떤 법인과를 구별을 일부러 좀 차이를 둔 겁니다. 자연인과 법인이죠. 법인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a user입니다. A user must have at least one entity. 적어도 하나의 엔티티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명하는 이 법인이죠. 자기 자신이 유일한 소속원, 구성원인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From birth to death. 왜 이렇게 했는지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차. 이렇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사회 안전망이죠. 을 구성하거나 하는 데서도 상당히 요긴한 형태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유저와 엔티티는 many to many의 관계이고, many to many의 관계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뭐예요? 요 has-many나 has-one의 관계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 서로의 관계를 구성합니다. 일단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쭉 복사를 먼저 해서 밸런스 시트까지 먼저 복사를 해서 구동을 시켜볼까요? 구동을 시키면 부지런히 돌아가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뭐 어떤 항목들을 구성했는지는 여러분 GitHub에 들어가시면 돼요. GitHub에 있죠? GitHub 영어 GitHub 들어서 보죠. GitHub 들어서 여기 컵입니다. 컵 들어오셔서 76번 에피소드 있죠? 76번 에피소드 요 부분입니다. 요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참조하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파일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 가지 구성했었죠. 네이션이라든가 엔티티라든가 등등을 다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구성을 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유저 엔티티를 구성할 겁니다. 여기까지 구성을 해놓고 일단 그죠? 먼저 엘리엇을 해야 되겠죠? 엘리엇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HS 엔티티를 구성을 했습니다. HS 엔티티가 누구냐니까 홍길동과 성춘향 두 명의 구성원을 가진 엔티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리퍼 프리로더 홍성 엔티티
그래서 홍성, 홍길동, 성춘향, 성만 딴 겁니다. 그래서 프리로드에서 유저를 프리로드를 시킵니다. 이것이 첫 단계예요. 프리로드 단계. 프리로드 하니까 지금 entities entity 이 entity 이름은 ID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D 있고 nation ID는 이러한 이 nation이 한국이죠. 코리아. 코리아 ID를 가지고 있고 수풀 ID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풀 ID는 제주시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할당된 수풀입니다. 그 ID를 가지고 있고 taxation ID도 있죠. 이 taxation은 한국 국세청 ID입니다. 그죠? 그렇게 있고 이메일은 홍성 이렇게 돼 있고 네임은 지금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따 네임을 하나 추가를 할까요? 지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엉뚱한 걸 눌렀네요. 지금 엔티티 들어왔어. 네임 필드도 하나 추가하죠. 필드 그래서 네임 일단 스트링으로 넣겠습니다. 나중에 스트링으로 돼 있는 것들도 다 우리가 원하는 고유한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줄 거예요. 바꿔주고 그리고 어디 있나요? 엔티티가 create entity 여기 있군요. 여기에 add 요거 아닙니다. 엔티티와 인보이스이고 엔티티 인보이스 엔티티 여기 있군요. 그래서 add name 이렇게 name이고 그냥 string 이렇게 넣었죠. 나중에 리셋해서 뭔가 데이터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엔티티를 만들 때도 네임을 하나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엔티티 해서 네이션 아이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임 해서 이름을 뭐라 할까요? 홍길동의 샵 홍스 샵 홍스 샵만 너무 좀 촌스럽고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게 뭐 있나요? 슈즈 할까요? 홍스 슈즈 홍스 해요. 하고 다음에 성춘향도 이름을 하나 추가를 하죠. 델타 엔티티도 네임 마찬가지. 네임은 델타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그렇습니다. 홍스 슈즈가 아니네. 홍앤 성즈 슈즈. 왜 홍길동과 성춘향이 공동으로 창업한 미용실로 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름도 추가돼서 표시가 되겠죠. 일단 뭐 지금 막 지금 다시 할까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믹스 액터 리셋 하고 그리고 그럼 리셋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올렸던 데이터들은 몽땅 다 지워지고 새로운 데이터로 구성이 되겠죠. 지금 새로운 데이터는 우리 시드를 넣은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될 겁니다. 그리고 IXS 믹스하면 새로 컴파일도 같이 되죠. 컴파일 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추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믹스 액터 리셋 액터 리셋 단계에서 미그레이션 파일들을 새로 쭉 포팅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IX 환경을 돌리면서 또 새로 우리가 추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도록 우리 구성을 합니다. 엔터티까지 복사를 해서 그대로 중간에 있는 파랗게 보이는 건 다 주석입니다. 주석들을 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석을 표시하는 방식 색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 이거 콤마 싱글 콤마죠.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쓰게 되면 세 개를 넣으면 그리고 이걸 우리가 쓰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제가 언더바를 앞에 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만들어 놓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쭉 어디까지 했나요? 엔티티 아이디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엔티티 이번에는 네임이 들어가 있겠죠. 엔티티 엔티티에서 네임이 닐로 되어 있네요. 왜 닐이죠? 델타 있고 닐이 굳이 들어갈 왜 닐이 됐나요? 제가 우리가 이름을 안 넣나요? 환경 수풀 네임 수풀 카운티 중간 단계를 하나 빼먹은 모양입니다. 뭘 빼먹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션 엔티티 네임 홍수 했고 그렇군요. 인설트를 안 했네요. 홍승 인설트 리포 인설트를 빼먹었습니다. 그죠? 리포 인설트를 빼먹었는데 왜 이 여기서 에러가 안 뜨죠? 이건 얘가 닐이 될 텐데. 자, 이거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포 인설트 하고 홍성 엔티티 인설트.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이번에는 델타 엔티티 또 인설트를 하고 인설트
아, 인서트 됐죠. 안 됐을 리가 없죠. 왜냐니까 제가 지금 한꺼번에 다 넣으려고 여기 파이프라인을 뒤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인서트가 뒤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인서트도 됐고 그러니까 홍성 엔터티가 있죠. 그럼 홍성 엔터티, 홍성 엔터티 보시 다시 봐도 네이션 아이디도 있고 모든 게다 있습니다만 네임이 현재 안 들어가 있어요. 왜 네임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 요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일단 이번 에피소드는 many to many 해서 엔터티까지는 다 끝난 것이고 요거 이제 유저와 엔터티 간의 many to many 관계를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하는 방식이 이렇게 합니다. 먼저 alias에서 얘를 붙여주고 우리가 financial statement까지 다시 넣어줄까요? 아마도 이 부분이 왜안 됐을까요? 아우 미스터리네. 자, 이 부분 넣어서 넣어주고 밸런스 시트까지 다 넣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many to many 관계 홍성 엔티티는 홍길동과 성춘향이 구성원으로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유저를 프리로드를 하죠. 먼저 프리로드하고 그리고 그럼 프리로드하면 유저들 제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죠? 그렇지 않고 막 그냥 홍성 엔티티를 보시면은 이것만 우리가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유절제 해가지고 어소시에이션 유절제 is not loaded가 돼 있죠. 그죠? 근데 프리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텅빈 리스트가 일단 구성이 튀어나오죠. 왜냐니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many to 유저와 엔티티의 상관관계를 안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프리로드를 하고 그런 다음에 홍성 엔티티의 체인지셋을 구성합니다. 그죠? 체인지셋을 구성을 하고 델타 엔티티도 체인지셋을 구성해야 돼요. 순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홍성 엔티티죠? 홍성 엔티티의 체인지셋에 액도 체인지셋 풋 어서 골랐어요. 그다음에 유저일자, 그죠? 어소시에이션을 넣는데 미즈성과 미스터 홍, 그죠? 미즈성이 누구예요? 미즈성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저예요, 유저. 얘가 미즈성이죠. 그죠? 그래서 미저성과 어디 있나요? 미스터 홍둘 이렇게 푸드 속을 해서 새로운 체인지셋을 만들어냅니다. 엔티티의 체인지셋이에요. 체인지셋 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절제에서 지금 두 개의 체인지셋이 있는데 여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Very the true 돼 있고 데이터에서 데모 유절제 유절 데모 유절제 유절에서 두 개의 체인지셋이 들어있어요. 체인지셋 속에 또 다른 체인지셋이 들어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도출이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라는 겁니다. 업데이트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내용 같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위에 보시면은 위에 엔터티즈 엔터티입니다. 엔터티즈 엔터티. 아, 여기 네임이 없는 게 계속 거슬리네. 왜 없지? 어쨌거나 엔터티 구성을 보죠. 이메일과 아이디와 그리고 지금 인보이스는 로드된 게 없고 네이션도 없고 네이션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는 있는데 네이션 로드는 되지 않았어요? 네이션도 일단 한번 로드해 보죠. 로드하면 사우스 코리아가 나타나야 되겠죠? 한국이니까. 한국에 등록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수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풀 아이디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풀은 제주시 한경면에 할당돼 있는 수풀입니다. 그리고 택시에이션 아이디 얘는 한국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이고 그리고 이제 유저를 둘 가지고 있는 게 되죠. 유저해서 첫 번째 유저가 있고 두 번째 유저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저는 미즈성 성춘향이고 두 번째는 홍길동이고 그죠? 홍길동의 네이션 아이디는 이러하고 아이디는 이러하다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many to many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델타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항공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트럼프도 있고 트럼프 한 명만 들어가긴 그러니까 미즈성이 이 델타항공에도 직원으로 있는 걸 하죠. 그러니까 미즈성은 투잡을 뛰는 거예요. 한국의 홍성효샵도 하고 있고 그리고 델타항공에서도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결과 나왔죠. 결과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이름 같이 볼까요?
치면은 엔터티 엔터티이고, 그죠? 얘는 델타 항공입니다. 델타 항공이고, 네이션 아이디 이 부분이 지금 위에서 봤던 네이션 아이디와 달라요. 얘는 미국에 할당된 아이디입니다. 미국 아이디고, 그리고 그리고 스플 아이디, 이 스플 아이디는 미국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조그만 업에 할당되어 있는 스플이에요. 그리고 텍시에시아는 미국 국세청의 아이디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법인의 직원은 두 사람이에요. 한 명은 도널드 트럼프이고 다른 한 명은 성춘향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many to many 관계예요. 그죠? 하나의 엔티티가 여러 유저를 가질 수가 있고 어느 한 명의 유저가 여러 엔티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데, 데이터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건데, 그 관계를 구성하는 메커니즘이 이전에 우리가 봤던 헤즈맨이나 헤즈호그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추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렇게 many to many 관계를 구성할 때는 엔티티를 먼저 구성하고, 그죠? 엔티티 먼저 스키마부터 볼까요? 스키마의 엔티티 스키마. 여기 엔티티 스키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many to many 해서 밑에 있는 이 many네요. users가 있죠. users join through users entity 구성되어 있어. 그죠? 그리고 users도 볼까요? users도 보시면은 many to many죠. many to many고 join through users entity죠. 그리고 users entity는 우리 스키마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many to many의 경우에 요 중간자 역할하고 있는 얘는 스키마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테이블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테이블이 바로 이거예요. users entity 이거. 얘는 보시면은 entity id 있고 user id 이렇게 구성했죠. 그리고 인덱스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죠. unique index users entity 요 같은 엔덱시를 구성하는데,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원래 many to many의 관계에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있는 Associations라고 하는 엘릭스 스쿨의 Associations 검색 구글링 하시면은 many to many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잘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면은 잘 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이 ID를 시퀀셜한 ID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ID 1에서 지금 보시면은 무비 ID 1번 돼 있죠. 1번 또 ID 1번 무비 ID 1번 1 2 3 4 5 6 요 같은 시퀀셜 ID 디폴트란 말이에요. 디폴트 ID를 쓰면은 제대로 잘 동작을 해요. 이대로 잘 동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 인티저 ID가 아니라 바이너리 ID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우리는. 그죠? 바이너리 UUID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타입이 UUID를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해서는 이대로 하면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편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요걸 추가를 했어요. 이걸 제가 추가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구글링을 했어요. 왜 안 되는지 도대체 그냥 아이디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UUID를 하니까 안 되더란 말이죠. 그냥 아이디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UUID 타입이 아니라 일반 아이디 타입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 아이디를 쓰는 것이 아니라 UUID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바이너리 아이디를 쓰니까 요 many to many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글링 하니까 엘릭스 포럼에서 똑같은 저하고 똑같은 경우에 질문하신 분이 있고 거기에 또 자기 자신이 본인이 답을 달았어요. 그 답을 단 내용이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일종의 편법 비슷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일종의 버그 같은데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편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해서 UUID임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뭐예요? 요 many to many 관계에 있어서 유저와 엔티티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many to many 관계는 이전에 봤던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put assoc과 cast assoc이 관련되는데 put assoc과 cast assoc이 관련해서는 제가 링크를 좀 하나 달아 놓을까요? 달아 놓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 보죠. 이제 가장 설명이 잘 돼 있는 사이트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설명이 잘 돼 있는 것은 액터 many to many 해서 호세 발림이죠. 호세 발림 그 누구예요? 피닉스 만든 사람인가요?
아니면 엘릭스 만든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적은 글이 있어요. 이 글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설명을 잘해 놨어요. 아마 요 사이트인 것 같은데 맞네요. 호세발림입니다. 엘릭스 만든 사람이죠, 이 친구가. Many to many and absurd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는 글인데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설명이 이것보다도 설명이 잘돼 있는 게 없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